생각이 싫습니다. 그게 바로 제가 정치하는 이유고 꼭 바꾸겠습니다. 네, 윤석열 여러분. 국민 여러분, 저는 26년간 국민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부정부패와 싸워왔습니다. 저는 이쪽 저쪽 가리지 않았고 인사 부인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. 저는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익을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제가 나이 50이 넘어 결혼했습니다만은 정말 전세 한 칸 없이 그렇게 죽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전쟁 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평화를도 위협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비정치인인 정말 그 뭐 한 8개월밖에 안 된 신출 얘기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이유는 이 나라의 흐트러진 법과 어떤 상식 이것을 분명히 세워서 이걸 기초로 국가 발전이 될 수 있게 기틀을 닦으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3월 2일 수요일 사양분야를 주제로 저녁 8시에 생방송됩니다. 국민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째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Thank you.